자, 선생님들. 2024 유아임용 시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선생님들. 단순 암기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났습니다. 자,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보도한 겁니다. 9급 공무원 시험조차도 2025년부터 확 바꿉니다. 2024 한 해는 유예를 주는 거예요. 자, 2025년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단순 암기는 안 한다. 지양. 단순 암기는 보지 않는다. 9급 공무원 시험도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암기 위주로, 9급 공무원 시험은 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시험과 괴리됐다. 뭐냐, 지금. 요즘 시대에 혼자 지금 가마타고 다니냐. 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뽑는다는 겁니다. 자, 단순 암기하는 사람 뽑아봤자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 과목들을 단순 암기 지식이 아니라 진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런 출제 방식은 이제 2025년부터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세종시에서 여기 부처장이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9급 공무원 시험조차도 2025년부터 확 바꾸는데 단순 암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4차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구시대적인 출제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 암기 잘하는 사람 뽑아봤자 일도 못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아임용시험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자, 뭐 9급 공무원하고 다 그래 고급사고력 뽑아. 우리 유아는 시대에 뒤처지는 암기 위주로 해가지고 업무 능력 없는 사람 그냥 계속 뽑을 거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선생님들. 절대 아닙니다. 자, 앞으로 유아임용의 좋은 기회가 호황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아임용은 앞으로 기회가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분들만 그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 단순 암기의 시대는 갔어요. 단순 암기를 하시려면 정말 시험 공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단순 암기 말고 이지성과 함께 수많은 5천 문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한국교육과정 출제위원 인력풀에 있는 그런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연습하셔서 고급 사고력, 사고형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 두꺼운 책 외우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단순 암기는 올해 시험에 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 암기가 난다, 과거를 회귀한다, 이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 사기입니다. 자, 선생님들, 9급 공무원 시험조차도 단순 암기는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사예요.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교사입니다. 자,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어서 사고형 공부, 합격할 수 있는 공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